예, 이렇게 해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이제 올라가겠죠. 꼬리는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얘를 놓고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움직이면은 한이 정도쯤에서는 이렇게 가겠죠. 얘는 이렇게 그다음에 얘도 약간 이렇게 줄여보죠. 곡면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곡면에 맞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더 꼬부려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가면은 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회전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바꿔줘야겠죠. 굴절이 되니까 예, 이렇게 놓고 예,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놓고요. 그러다가 이제 쭉 가서 이렇게 선을 곡면을 따라서 이렇게 가겠죠. 살짝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여기까지 가면은 뭐 이렇게 사라져 주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고 마지막에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까지 다 빼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라인에 눈을 빼주고요. 이렇게 빠지죠. 여기까지 이렇게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트림 컴프트 워크 에어리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더 율동감을 더 주셔도 돼요. 얼마든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얘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놓고 모션 그래픽을 켜고 또 모션 그래픽을 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U를 눌러서 이제 속도를 좀 더, 예, 얼마든지 좀 조절을 해보죠. 전체적으로. 예, 약간 이렇게 좀더 주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자, 이지 이지로 좀 바꿔보고요. 네, 그러면은 네, 이런 게 빠집니다. 마지막 빠질 때 원으로 빠져서 터지기도 하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원으로 원래 모형대로 만든 다음에 위글이나 이런 위글 수치를 또좀더 바꿔서 커지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원으로 해서 스케일을 작게 하실 수도 있고요. 즉 여기까지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S자를 누르죠. 네, 스케일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서 제로로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율동감을 주기 위해서 또 여기 이지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에디트에서 예, 좀더 확대를 해서 보죠. 예. 아,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네요. 예, 이거를 좀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얘를 예, 좋습니다. 이렇게 놓고 간격을 조금 더 줄여보죠. 이 정도로 예. 그러면은 이렇게 얼마든지 율동감을 좀더 주셔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위글 값까지 했고요. 아, 위글이래. 리퀴드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 두 개를 다할수 있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데이터 자료를 제가 다 엔드라이브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반대로 마지막으로 반대로 여기에서 쓰였던 리퀴드는 여기서 썼던 리퀴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작게 시작했다가 스케일을 좀 작게 시작했다가 오면서 트랜지션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크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패스를 이렇게만 그려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조그맣게 됐다가 이렇게 가면서 커지면서 점점 여기 돌면서 아주 커지게 이렇게 좀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하나하나 쭉 프레임 하나하나 보면은 되게 좀 조잡한 부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사람이 이 프레임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아, 이렇게, 이게 이렇게 변하네? 라고만 알고 있을 뿐이지,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착시죠, 착시. 어떻게 보면은. 영상이 좀 그런 부분이 많아요. 예,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예. 이걸로, 예, 이걸로. 예. 속도가 딸리네요. 제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이렇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똑같은 엘리멘트와 똑같은 레이어 모든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는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이 아까 말했던 그 착시,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이 다 프레임을 하나 못 보니까 착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맞추시면은 지금 같이 이렇게도 하나의 그냥 이렇게 바뀔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롱 섀도우 예를 들어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 텍스트를 조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꾸면은 바뀝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하고요. 3D 레이어에 대해서 좀더 해보겠습니다. 그냥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부분을 잘 알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이제 중급, 고급 할 때는 이제 자유롭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리죠, 원리.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그 원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에펙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원리를 아시면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가 쉬우십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지금 오늘 알려줬던 거 물론 한 번씩 해보시고요. 강의 녹화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는 네모로 했잖아요. 예. 원으로도 해볼 수도 있죠. 얼마든지. 예. 그렇게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리피트 값에 따라서 원 모양도 되고,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차곡차곡 오게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엘리멘터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중에 많이 내가 영상 만들 때 나중에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이거를 렌더링을 걸어가지고 그냥 프리미어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알파 창을 뺀 다음에 올려놓으면 되거든요. 우리 뭐 재미, 그러니까 악세사리라고 하죠. 악세사리 형식으로 뭐 MBC나 이런 거볼때 사람들 막 지나가다 여기 뭐 뻑뻑 터지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걸로 하는 거니까 이걸로 조금 바꾸시면 돼요. 원으로 할 거냐, 뭘로 할 거냐, 수치하고 이런 것만 조금씩만 바꾸시면은 지금 제가 만든 것보다도 더 다양하게 재밌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 라인 같은 경우도 리퀴드도 지금은 계속 변형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길게 뭐냐 라인 형식으로만 길게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라인 이렇게 막 화려하게 가는 것처럼 그어지는 것처럼 그런 모양도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팁이에요, 팁.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라고. 예, 가서 하루에 20분씩만 하셔도 이거 예, 되실 거예요. 예. 20분씩만 해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셔서 좀 나만의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보세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예.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